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신차 길들이기. 그래서 오늘 신차 롤스로이스 23년형 고스트, 그 다음에 23년형 신형 롤스로이스 팬텀, 얘는 엠블럼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23년형 컬리넌. 그래서 보시면은 네, 완전 박스카, 박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비닐이랑 박스를 까고 싶지만 제 차가 아니라서. 그래서 문 닫을 때 간지. 그래서 오늘은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일본에 이제 후지 서킷, 후지 스피드웨이 이제 갔다가 이제 회사 복귀해가지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사님 자리인데 제가 강제로 뺏었어요. 네, 앞으로는 여기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여기서 라이브 방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신차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길들이기 하는 이유는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새 차를 사서 한 만 킬로, 이만 킬로 탔더니 차가 막 소금이 생기고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동호회 나가보면 어떤 분 차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내 차만 난단 말이야. 그럼 서비스센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길들이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길들이기를 정말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 이어가다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500km까지 차량 길들이기를 해라. 그리고 최고 속도는 140km를 넘기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 RPM도 이제 막 4000 미만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처음 1500km까지는 엔진에 큰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 출발이나 급 점검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근데 급 출발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급 출발했을 때 이제 차량이 데미지를 먹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텐데 급 점검 왜 하면 안 될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급제동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이크 길들이기라고 신차 탔을 때 한 200에서 3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뭐 거기 보면은 뭐 몇 km에서 몇 G로 밟고 몇 G로 밟고 어느 정도의 G가 나올 때까지 제동 페달을 밟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이제 특히 서울 경기 타시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80km까지 올렸다가 완전히 쓰지 않더라도 한 20에서 30km까지 제동하는 상황을 25번을 하고, 100km에서 0.8G까지, 0.8G면 거의 이제 급제동 수준에 가까운 G예요. 급제동에 가까운 제동력을 또 25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기 힘드니까 브레이크 길들이기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200에서 300km까지 급제동을 많이 안 하시면 돼요. 급제동을. 근데 급제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이제 서킷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지그시 길들이기 하는 게 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급의 자동차들은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한 다음에 스캐너에서 베딩 모드라는 게 있어요. 베딩 모드가 뭐냐면 길들이기 모드예요. 그래서 베딩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은 자기가 스스로 브레이크 길들이기를 끝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굳이 가속을 하다가 제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베딩 모드를 설정만 해주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자가 눈치 못 채게 브레이크 길들이기를 맞춰놓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스캐너 잘 보면 베딩 모드라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파킹 브레이크는 더더욱이나 있고 제네시스급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브레이크 페달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모듈에서 압력을 만들어서 캘리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은 베딩 모드라고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딩 모드를 넣으면 길들이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속도의 폭을 다양하게 사용하라, 20, 30, 40, 50, 60, 120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건 다 이제 키로수는 연연하지 마세요. 뭐 여기도 보면 140km 이상 내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나 디퍼런셜이나 이런 큰 큼지막한 부속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속 고회전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이제 쇳가루가 나오니까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속도보다는 RPM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한 2,300km 정도는 2,000에서 3,000rpm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3,000, 4,000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길들이기에 제일 키포인트는 탄력 주행을 받고 지그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상태로 길들이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RPM, 뭐 1,000rpm대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서울 경기권에서는 길들이기 하기가 아주 극악의 조건이에요. 특히나 사기통 같은 경우는, 사기통은 큰 원을 네 번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90도 행정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 운동이 아니라 90도씩 이렇게 팍, 팍, 팍 이런 움직임을 크랭크축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싱 서킷이나 제가 이제 후지 갔을 때 이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 슈퍼포뮬러 이제 사기통 버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시동을 걸고 웜업을 할 때 계속 RPM을 계속 페달을 계속 쳐요.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RPM을 벙벙벙벙벙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90도를 직각으로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갑자기 서버리는 행위 때 뒤로 역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역회전이 생겨요. 역충격. 그거를 잡기 위해서 댐퍼 풀리가 있는 거고, 플라이 휠도 듀얼매스 플라이 휠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그 진동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 RPM일수록 그 크랭크 풀리가 받는 그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RPM 이상 올려야 이게 회전하려고 하는 관성으로 계속 풀리나 이런 데 데미지를 주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비슷한 원리인데, 그거는 걔네는 이제 런치 컨트롤 하는 거고, 그 런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 닥치고 있어요. 뭐 워터펌프가 자주 나가는 차량이나 뭐 댐퍼 풀리가 이제 불량이 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 보면은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아이들 운행 기간이 많은 서울 경기권에서 특히나 보면은 겉벨트 소음이 많이 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키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사기통이 아이들 RPM을 유지할 때, 이제 관성에 힘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다 데미지를 받는 거라서 신차 길들이기는 1000km 정도는 고속도로에서 그냥 날 잡고 한 방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BMW 신차 길들이기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까 왜 요즘 차는 길들이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뉴얼에는 써 있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그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BM 매뉴얼에 보면은 1000km 정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1000km 정도. 근데 1000km 정도 주행을 할 때 4000rpm 이내에서만 주행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엔진의 연비나 엔진의 성능, 엔진 오일 소모량은 길들이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네가 써놨어요. 근데 6,000km 정도 주행하면 안정화가 된다라고 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얘네도 길들이길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회전수 및 속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2,000km까지. 최대 회전수는 4,500rpm, 그리고 최고 속도는 160km.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BMW는 아무래도 후륜 베이스다 보니까 프로펠러 샤프트 부싱이나 이런 게 자리 잡는 거랑 디퍼런셜 부싱 자리 잡는 거, 그리고 뭐 저희가 많이 흔히들 얘기하는 공차 체결이라고 하잖아요. 공차 체결이라고 이제 차량이 지면에 내려온 상태에서 하체 부품을 조이는 행위. 근데 그 조이는 행위가 오버터크 때문에 생겨난 관습이에요. 오버터크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터크가 뭐냐면 하체 볼트를 조이는 규정 토크가 있는데, 예전에 차량을 조립하는 턴테이블이 보면 그냥 공중에는 이렇게 매달려서 쭉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체를 다 조립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바퀴가 달려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차 체결이라는 건 신차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 길들이기 기간 동안 부싱이라고 치면 너무 꽉 조여놓으면 이게 드롭되면서 이게 부싱이 뒤틀리는 이유 때문에 공차 체결을 하라는 건데, 규정 토크로 조여서 운행을 하면 이 심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굳이 공차 체결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았을 때 너무 과격한 이런 주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길들이기가 있는 거고, 부싱, 뭐 베어링, 뭐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와 또는 킥다운을 원칙적으로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킥다운을 왜 피하라고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부와는, 전부와라는 거는 풀 가속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0에서 20% 상황은 전부와 상태가 아니고 그냥 부분부하 상태예요. 탄력 주행이 가능한, 부드럽게 출발하는 그런 게 이제 부분부하. 그러니까 전부하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게 막 오르막길 이런 데서 차가 안 나간다고 악셀을 더 밟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도 제조사가 매뉴얼로 신차 길들이기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길들이기 기간 동안은 예열 후열을 꼭 지켜주는 게 좋고, 예열 후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지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행을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용인에서 레이스 팀에 있을 때 그걸 실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하셨는데, 길들이기를 한 엔진과 길들이기를 하지 않고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풀 서킷 주행만 해가지고 5,000km를 탄 상태로 다이나모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작업자가 조립을 했고 똑같은 공차대로 조립을 한 거예요. 근데 길들이기 한 엔진이 10마력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마력 내외였는데, 200마력에서 10마력이 더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엔진 출력이 5% 이상 더 얘보다 높다는 얘기인데, 근데 길들이기 하지 않은 그 레이스 했던 차는 토크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음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유압 태폐시라 그래서 요즘도 쓰긴 하는데 유압 태폐 소리도 좀 심하게 났어요. 요 차 같은 경우 길들이기 안 한 엔진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몸담고 있었던 레디컬 차량, 근데 이 레디컬은 길들이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레디컬을 한 1년 넘게 한 12대 정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레디컬은 전 세계 레이싱 카를 판매하는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엔진 워런티를 해주는 회사예요. 40시간 동안. 그러니까 40시간 이내에 깨지면 무조건 새 걸 바꿔줘. 근데 왜 길들이기를 안 할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진 빨리 바꾸려고 길들이기 안 하겠지, 당연히.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40시간 워런티를 해줘야 돼. 본사에서 다 해서 내보내.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레디컬 차량은 본사에서, 영국 본사에서 엔진 다이나모에서 1시간 넘게 엔진을 계속 길들이기를 해요. 8000rpm도 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 다이나모에서, 그리고 제출력, 자기네가 이제 광고했던 출력이 안 나오면 엔진을 분해해서 다시 만듭니다. 진짜 이런 게 이제 정직한 브랜드지. 그러니까 진짜 레디컬은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차는 420마력이라고 했어. 근데 엔진 다이나모 자기네가 길들이기 다 끝나고 돌렸더니 419마력이야. 그럼 다시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그래서 이런 레디컬이라는 브랜드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팔리는 이유도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얘네는 SR3라고 막 80대씩 나오는 대회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10마력, 20마력 차이 나면은 경쟁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더더욱이 레디컬은 길들이기를 해서 엔진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레디컬은 따로 길들이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레디컬 사세요, 다들. 네. 근데 옛날에 페라리도 했었어요. 지랄하니까. 차주가. 옛날에 페라리도 뭐 한 20년 전에는 자기네 공인된 서킷에서 길들이기를 해가지고 출발했다고. 자기네 서킷에서 과격한 코너 들어가서 그 만들어진 차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 랩타임이 나오는지, 하체 이상 소음은 없는지. 근데
나는 새 차를 샀는데 막 주행 거리가 막 200km씩 올라가 있는 거야. 똑같잖아. 존나 열받잖아. 본사에 지랄하는 거 씨발 왜 탔냐고. 본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페라리가. 그리고 새 차를 받으면은 막 서킷을 달렸다 보니까 그 이제 모래 튀고 막 이런 자국이 다 남아 있는 거지. 새 차를 샀는데 존나 열받는 거지 지금. 그래서 페라리 요즘 안 해요. 그래서 페라리도 길들이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해서 보내줬는데 요즘은 해야 돼요 페라리도. 이제 비닐을 무조건 뜯어내는 이유, 이거는 이제 그 신차 비닐을 안 떼면은 그 안에 이제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쓸거나 그 플라스틱이 이색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질돼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저희 문 열면 바닥에 있는 그 브랜드 로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된 차들이 있는데 BMW M이나 뭐 BMW나 벤츠나 요즘 현대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비닐 무조건 떼셔야 돼요. 제가 그 수바루 사가지고 2년 동안 안 뗐거든요. 쭈빼기. 근데 거기에 스테인리스는 녹이 슬더라고. 존나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바로 떼는 게 좋아요 스테인리스. 제 발음이 안 좋은 건 요즘 치과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EF들. 나의 길들이기 방법은 차를 샀어. 그러면은 주말이나 날 잡고 저한테는 1100드라이브라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동해로 쭉 갔다가 동해에서 쭉 타고 내려가서 대구에서 중앙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드라이브 코스인데 그게 딱 1000km가 나와요.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1500, 2000, 그 다음에 1500, 2000, 1500, 2000 이걸 악셀 펌핑을 몇번 하고 그리고 3000, 그 다음에 4000, 그리고 4000 다음에 이제 5000, 그렇게 5000까지 끝나는 경우에는 그 악셀을 계속 줬다 빠다 줬다 놨다를 계속 해요. 근데 뭐냐면 주행을 하고 속도가 100 이상일 때 펌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게 나는 엔진 내부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엔진 내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5000rpm을 넘기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5000rpm 넘기는 거는 이 오일 필터로 교환한 다음에. 요거 제가 전에 이제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봤지만 이 필터에 쇳가루가 엄청 많이 쌓여요. 필터에. 이게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일 필터에서 다 걸러지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일 필터에서 다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일 필터가 오일 필터 역할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필터가 있고 여기 필터 위에 이제 여기 오링이 있잖아요. 오링이 있고 이제 오링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일 필터가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서 오일들이 이리로 나오는 거죠. 쭉 나와서 이제 이 필터 케이스 하우징 바깥으로 이제 쭉 타고 도는 거죠. 쭉 타고 여기 꽉 차서 이 필터를 통과해서 이 가운데로 송출을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필터를 제가 뜯은 이유가 이 뒤에 보면 이제 이게 바이패스 밸브라는 거예요. 바이패스 밸브 요게 요 바이패스 밸브 이 이제 볼펜 심이에요. 이 힘이 없는 심입니다. 밀면은 이 밸브가 열려요. 열리는 양이 보면 요 정도? 그러니까 한 1cm 정도 이게 뒤로 가요. 근데 이게 한 오일 압력으로 치면 1.5kg나 2kg가 됐을 때 이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요. 열리는 이유는 저희가 악셀을 급하게 가져갔을 때 이 필터의 저항 때문에 RPM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에서 발생되는 쇳가루가 돌아도 엔진의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건데 저는 그 쇳가루가 도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편에 보셨다시피 그 쇳가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필터 하단에 몰려 있어요. 하단에 몰려 있는데 이게 하단 쪽이란 말이야. 하단 쪽에 이 밸브가 열려. 열리면 이 필터 이 여과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공급되는 거예요 엔진에. 근데 이게 이제 메탈 베어링 간극이 뭐 0.038, 0.028 사람 머리카락의 뭐 10분의 1 두께의 이제 그런 간극을 유지하는 부품들에 그 가루가 도는 게 전 싫어요.
1000km를 주행하고 저는 무조건 이 필터는 갈아요. 오일은 안 갈아도 필터는 무조건 갈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오일을 갈죠. 저는 무조건. 근데 내 주변에 친한 분들이 새 차 샀을 때는 저는 필터라도 갈아라, 오일이 부담되면은 필터라도 갈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가 위에 있잖아요. 위쪽에. 벤츠도 요즘 위쪽에 있는데 M 같은 경우는 신차 사가지고 그 필터를 빼면 그 필터 하우징 안에 석션을 해보면 그 안에 쇳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BMW 같은 게 이 그냥 이런 부직포 필터가 그냥 다이렉트로 꼽히는 방식, 이런 캔 타입이 아니고. 근데 이 부직포 필터에 보면 바이패스 밸브가 없어. 근데 그게 필터 하우징 안에 바이패스 밸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열리면 필터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쇳가루가 도는 것 때문에 1000km 때 무조건 교환을 해라.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일을 갈아요, 제 차는. 근데 제 차는 원래 엔진을 교환 중에 2000km라 그래서 교환을 하고. 그리고 제일 최악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필터 스프링, 필터가 있고 이 바이패스 밸브 위에 이렇게 안착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에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내가 풀악셀을 밟는다고 했을 때 전부와, 그러니까 M 같은 경우 뭐 7,000, 8,000rp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바이패스 밸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바이패스로 통과를 다 못하면은 이 필터가 이렇게 밀려요. 필터가 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구멍들, 여섯 개의 구멍으로 엄청나게 많은 오일압이 팍 몰려오면 이 사이드 쪽으로 오일이 엄청 강하게 이제 유압이 작동하면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뒤로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이렉트예요. 필터를 절대 거치지 않아요. 거치긴 거치겠죠, 일부는.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리고 이 스프링이라는 물체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 연해져요. 스프링 레이트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얘도 스프링 레이트가 내려가지, 이 바이패스 밸브에 있는 스프링 레이트도 내려가지. 뭐 그러면 쇳가루는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엔진이 박살나진 않지만 정밀한 부품에 그 쇳가루가 들어갔을 때는 뭐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길들이기 1000km 끝나면 무조건 오일 필터를 교환하세요. 그리고 뭐 요즘 뭐 길들이기 할 필요 없다, 무슨 쇳가루가 나오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쇳가루 많이 나옵니다. 존나 많이 나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들이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미션도 좀 여유가 되시면 필터를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옆에 건식 필터가 있어요. 그거는 얼마 안 빠져요. 뭐 빠져봐야 100mm 빠질라나? 그러니까 그 건식 필터를 1000km 때 꼭 한번 갈아주세요. 미션 같은 경우는 이거 센터장님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무조건 필터링을 거쳐요. 무조건. 그러니까 필터가 바이패스 밸브도 없고 온리 이렇게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밀리지도 않고 바이패스도 없고. 그러니까 필터링을 무조건 하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필터링을 해도 이제 아주 미세한 나노미크럼 단위의 쇳가루가 계속 돈대요. 그게 돌면서 이제 밸브 바디나 유압 유닛들이 다 고장 나고 미션 펌프가 이제 고장 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리고 DCT 미션 같은 경우는 그런 쇳가루에 더 예민해가지고 옆에 건식 필터를 하나 더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직포 필터 말고 이외에 이제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은 필터 있잖아요. 되게 촘촘한 그 필터링을 한 번 더 거치는 게 건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식 필터를 무조건 교환해라, DCT는.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차 길들이기 끝!